진짜 모여서 풀어줘야 돼. 운동하고도 맛있다 말해야 되지. 아직 술 맛이 나는 안무가 생긴 것 같아서 이제 아 우리만 잘하면 된다 이제 부탁했습니다. 노래랑 잘 어울리는 안무를 나와서 너무 기뻤고요. 빨리 그 안무를 익숙해지고 뮤비 할 때 좋은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 여기까지 나오는 얼굴이 다 나오면 안 되고 그냥 생얼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11주 타이틀 음악의 신 안무 연습을 끝냈습니다. 헝가리에서 또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좀 많이 신선한 추억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바로 단체 근무가 있어서요. 잘 맞춰보고 신나게 멋지게 한번 찍어볼 것 같습니다. 안녕. 10분도 안 됐죠? 10분은 오, 넘었어요. 10분 넘었어요. 아, 들어오자마자 가고 싶었어. 안무를 또 여기 헝가리에 와서 배웠으니까 제가 아직 미숙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안 틀리고 잘할 수 있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무대 때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도겸이는 오늘 쉬는 날에 한번 약간의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안녕!
봄이 달라도 상관없는 건뮤 아니야 저게 노! 아아 두루룩 빵 춤출 수 있어 슝 두루룩 꿍 두루룩 꿍 뿜 뿜 뿜 숭 뿜 뿜 가시고 쿵 아아 까지 오시고 1,2,3,4 시작 따라라라라라라 스공 시작 짜라자자라자자라자 스공 짜라자자라자자라자 스공 다시 한 번 더 퉁퉁따따빰빰빰빰 세상에 음악 교실이 있다면 고맙다고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위해서 부다페스트에서 연습을 하고 오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제 1절이 끝이 났고요. 1절은 내일은 2절을 하시겠죠? 내일 이제 일단은 컴백 때 봐요. 네. 아,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있잖아. 하트 한 15개 정도 있지. 그렇죠. 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한 3개만 볼 수 있을까 오늘? 많아요. 하나, 둘, 셋. 네. 나이스.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눈이 하트. 찍는 거야? 내 눈 보라고. 내 눈. 눈 안에 하트가 있는 거지. 네, 눈 안에 하트. 역시. 역시 포포트.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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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러분 뒤에 동선 볼까요? 우리는 포시를 보고 오는 거지. 음악 애쉬니. 애쉬니? 어. 그다음에 있다면에 1, 2, 3의 살며시 입꼬리가 이거? 벌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주 역시 어? 뮤지컬 배우다. 야. 아, 역시. 박자를 나눠서 웃어줘야 돼. 중요한 건 그라데이션 미소. 여기에서는 음악 애쉬 니 이렇게 와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만약 이 안무 아니면 그때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안무. 그러네. 무조건 이 노래 들으면 하루에 한 번은 웃게 돼. 탱. 착 떨어져요. 바이올린 잡아요. 하모니카. 그리고 우지 땡겨주고. 내일 오고 내일 모레 오고 해서 한번 차츰차츰 완성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안무가 쉽지 않네요, 그죠? 노래가 주는 에너지를 또 끌어내려면. 그렇지, 그렇지. 또 한바탕 놀아봐야 되죠. 저희 들어가고 내일 또 봅시다. 안녕. 내일은 이제 다 끝냅니다, 안무. 빠이빠이. 뿅. 쿵쿵쿵 이동 투. 오케이 나이스.
이거 하고 다운을 확실히 해주고 원우 보여주고 다 이동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안내하기 좋은 생각으로. 딴딴한 따면 딴딴한 지금 전화. 오 좋아요. 따라따라따라. 오케이. 어 원우를 아예 안 보고 그냥 도겸이랑 준보다 살짝 앞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네. 그러니까 피대칭이 약간 계속 마음이 불편하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12명이야.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바꾸는 동선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뉴비 퍼포먼스 버전이랑 지금 우리 연습하는 버전은 조금 아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따다다단 깐깐 세상에 음악의 실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다리가 한번 열리면 이게 탄력이 좀 생겨요. 둥탕둥. 짠 뭐냐? 헙. 이렇게. 완벽하네. 좋았어. 왼쪽으로 빨리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역금고 위로 올라오라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내일 안무 영상 때 틀리지 않고 잘 찍을 수 있게끔 좀 마인드셋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든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파이팅!